매콤한 향이 좋은 생강으로는 색다른 드레싱을 만들기도 하고 꿀이나 설탕에 재워서 생강 시럽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풍미를 더욱 높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달콤한 생강 시럽을 만들어서 가래떡 구이 함께 만들어 볼게요. 바로 먹을 생강은 잘 다듬은 후 비닐에 싸 보관하는 게 좋고 오래 두고 먹을 시엔 비닐에 구멍을 뚫어 흙이 묻은 채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생강 덩어리는 분리해서 손질하는데 호미진 곳에 흙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말끔하게 제거한다. 시럽에 쓸 생강은 얇게 편 썰어 준비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강을 슬라이스해서 말려 달여 마셔도 좋고요. 이 슬라이스한 생강을 꿀이나 술에 재워서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이제 생강 시럽을 만들 차례. 생강에 같은 양의 설탕을 넣어 잘 버무려주는데 손으로 비비면 손의 열기와 생강 수분이 설탕을 더 잘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강에서 나온 수분을 이용해 중간 불에서 타지 않도록 저어가며 졸여주자. 수분이 어느 정도 진득해질 때쯤 레몬즙과 소금을 넣어 조금 더 졸였다 식혀주면 향긋한 생강 시럽이 완성된다. 만들어둔 생강 시럽은 오늘처럼 디저트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뜨거운 물에 타서 생강 차로 만들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생강 시럽에 딱 붙! 쫀득한 가래떡은 원형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 먹는 재미를 더해도 좋다. 잘 달궈진 팬에 고명으로 쓸 호두를 먼저 볶아낸 후 다시 팬에 식용유를 눌러 키친타월로 부드럽게 닦아낸 다음 가래떡을 구워주는데 가래떡 구이는 인내가 포인트! 센 불이 아닌 약불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구워주면 노릇한 가래떡 구이가 완성된다. 저는 오늘 가래떡을 구워봤는데요. 가래떡뿐만 아니라 찹쌀떡이나 인절미 등 좋아하는 떡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떡을 구우실 때는 기름을 아주 소량만 묻혀서 구워주세요. 접시에 겉바속촉 잘 구워진 가래떡을 올린 후 생강 시럽 부먹판은 시럽을 보기 좋게 올려주고 찍먹판은 조청 그릇에 담아주자. 떡 위에 견과류를 뿌려주면 추억을 부르는 최애간식 완성!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따끈한 가래떡구이! 여기 향긋함을 더해주는 생강 시럽은 매력 포인트! 두고두고 생각날 맛이다!